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잔입니다. 어느새 스텝2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열심히 연습해온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스텝3가 곧 시작됩니다.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까?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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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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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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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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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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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탑승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탑승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탑승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핸드폰이 있습니까? 당신은 핸드폰이 있습니까? 당신은 핸드폰이 있습니까? 당신은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당신은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당신은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당신은 번역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번역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번역기가 있습니까?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말해보세요. 당신은 핸드폰이 있습니까? 당신은 핸드폰이 있습니까? 당신은 핸드폰이 있습니까?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탑승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탑승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탑승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번역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번역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번역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당신은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당신은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단어 힌트만 드릴게요.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당신은 번역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번역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번역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핸드폰이 있습니까? 당신은 핸드폰이 있습니까? 당신은 핸드폰이 있습니까? 당신은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당신은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당신은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당신은 탑승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탑승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탑승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여권이 있습니까? 정말 잘하셨어요.